아, 또 테란이네요. 자, 1시 테란, 3시 토스, 9시 저그. 아, 왜 하이로 바꿔? 로우로 바꿔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배틀넷상에서 하이로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로우로 하시는 게 반응 속도가 좀더 원활하기 때문에 로우로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렉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뭐 하이로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로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종종이 테란 토스 저그, 저도 테란이기 때문에 이번 판도 아무래도 바이오닉으로 시작을 하고 예,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리도 6시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아요. 위치도 상당히 안 좋고 양쪽으로 지금 5시와 7시에게 저는 다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 때문에 초반에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좀 많이 있는데, 일단 포토러시, 그리고 이렇게 저그가 바로 7시에 저그가 있죠. 이렇게 되면 뭐 오드론이나 구드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찰을 좀 빨리 가주면 좋죠, 프로토스가. 그렇죠. 자, 프로토스 분이 아주 좋아요. 투게이트 정찰 가시는 판단 매우 좋고요. 이게 아무래도 팀을 짜고 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경기가 되게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팀 짜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는 분들은 아니고 아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이분. 그, 아시아 SJ. 저분 말고 다른 분은 누군지 잘 모르고요. 네, 저분이랑만 그냥 같이 하는 건데. 팀, 짜고서 하면은 솔직히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잘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몇 번씩 해야죠. 예, 저도 좀 이겨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지면은 어떡해요. 이기면서 해야 재밌죠, 게임은. 물론 저는 그렇게 4대4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썩. 자, 오른쪽 토스였고, 얘는 구드론이었나? 구드론 아니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5시로 압박을 가볼게요. 이게 마린이 소수긴 한데, 압박을 가면은 상당히 좋은 게, 지금 질럿이 있단 말이에요. 질럿이 있을 때이 마린이 구석탱이로 내려가서, 프로브를 점사해주는 그런 판단. 상당히 좋겠죠?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짜릿짜릿합니다. 자, 원래 숨어가지고 구석탱이로. 아, 보긴 봤을 것 같은데. 프로브 잡으러 가자. 안녕 프로브들아, 난 너희를 잡으러 왔어. 일단 한 마리부터 잡을게. 좋아. 자, 그리고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몰라, 나머지는 알아서 잡어. 한 마리 더 잡자. 한 마리 더. 아, 한 마리 더, 한 마리. 그렇지. 아, 좋았어. 두 마리 남기고 다 잡았죠. 자, 이제는 메딕 누나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에 가야 되는데, 마린 형이나 여러 가지 예, 유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좋아요. 일단은 나는 좋고요. 자, 이제 바벨 형들이 나왔기 때문에 5시를 마무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 가도 마무리가 충분히 될 거라 전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예, 5시는 거지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가진 거라고 지금, 예, 질러 형들밖에 없는데, 저희 바벨 형들이 아주 녹죠, 아주 그냥. 나만 가도 끝날걸요? 끝, 나갔고요, 5시. 자, 빼주면서. 자, 1시 헬프를 가도록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헬프 안 가도 되겠네요. 자, 일단은 병력을 좀 모아주면서 물량으로 예, 밀도록 하겠습니다. 서플 짓고요.
medical attention. I'm on the job. Did someone page me? No, no. 좀 모아가지고 같은 팀분들과 함께 모아서 가면 될 것 같은데 12시를 가자. 12시 12시 가면 되겠다. 12시가 마린을 지금 많이 소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12시를 가면은 뚫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제 바로 옆에 저그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저한테 뭐 드랍이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있는 그 엔지니어 베이 점사를 해주면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자, 일단 입구 쪽에다가 오버랜드 보내주신 판단 상당히 좋고요. 입구 쪽에 일단 벙커를 하나 안전하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럴커가. 자, 그래도 오버랜드 있어가지고 방어가 될까요, 과연? 아씨, 방어 안 될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아, 제발. 오. 오, 좋았어, 좋았어. 와, 나이스. 완전 대박 타이밍이다, 이거는. 12시 끝났고요. 봤어요, 방금 타이밍? 대박이었다. 아, 오버 나이스다. 오버 대박 타이밍. 굿. 진짜, 와. 오버 타이밍 지렸다, 진짜. 와. 일꾼도 별로 안 상했거든요, 지금. 아, 또 왔어, 저거. 아, 아 미친, 돌았나. 오케이. 잡았구요. 내 일꾼 잡고 싶어서 안 달랐나봐. 가자 이제 11시 가면 될것 같은데? 11시 럴커도 없어 보여. 저는 이러면서 커맨드나 올리죠. 째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다 11시로 보내고 여기다 벙커 하나 진짜. 7시 나한테 지금 럴커를 몇 끼를 보내는지 모르겠네. 11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링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파벳 가자. 빨리 한번 달리나요? 파벳? 한번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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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11킬 한번 더 왼쪽. 17킬 오케이. 본진에서 커맨드 하나 더 올리자.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끝났죠, 11시. 오케이, 인색도 나갔다.